마트에서나 볼수 있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원 플러스 원이 요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서 인기입니다. 이른바 원 플러스 원 재건축인데 어떤 걸까요? 박민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. 전용 면적 99제곱미터를 소유한 조합원은 39제곱미터의 초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체 5,930가구 가운데 780여 가구가 이렇게 1 플러스 1 재건축 분양을 신청했습니다. 하나는 제가 살고, 하나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. 노후에, 노후 보장이 되니까. 서울 서초구 우성 1차 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런 1 플러스 1 재건축 분양이 추진 중입니다. 이런 방식이 주목받는 것은 1인 가구가 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.2%를 차지해 처음으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.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국에 공급된 5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 가구는 5,48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% 늘었습니다. 다만 1 플러스 1 조합원 분양이 늘면 일반 분양 물량이 그만큼 줄어 사업성이 낮아지는 단점은 있습니다. 현행 세제는 1주택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되면은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또두채 가운데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은 주택은 3년 동안 매매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. SBS 박미라입니다.